안녕하세요. 도약닷컴 피아노 강사 조혜란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피아노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디지털 피아노는 장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악기입니다. 피아노 모양을 하고 있고요. 이 안에 GM 모드로 128가지의 악기의 음색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아노 음색뿐 아니라 128가지의 다른 악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음색 분리라든가 아니 음색 혼합이라든가 건반 분리 이런 다양한 기능들 또는 반주 패턴 기능들을 이용해서 또 즐거운 음악 활동을 하실 수도 있고요.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헤드폰을 통한 또 연주도 하실 수 있고요. 등등도 컴퓨터랑 연결해서 또 연주도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자악기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구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디지털 피아노다 하면 건반은 88개로 되어 있습니다. 키보드라 하면 61건반, 56건반, 61건반, 76건반, 88건반 이런 식으로 크기가 다양한데요. 디지털 피아노는 88건반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피아노를 구입하실 때 이제 제품 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제품 구입하는 거랑 똑같은데요. 제품 사양에 보면 건반은 어떤 건반, 어떤 터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음색은 몇 가지 소리가 있는지, 또 리듬 반주, 리듬 패치를 또몇 가지가 있는지, 또 건반 분리나 음색 혼합 이런 어떤 다른 기능들은 어떠어떠한 게 있는지 다양한 것들이 이제 적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내가 가격 대비 혹은 성능을 비교하고자 할때 숫자가 많이 써 있는 걸 사시면 좋은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음색도 128가지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경우고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더 좋은 사양인 거고요. 그리고 리듬 패치나 이런 것들도 가짓수, 그러니까 개수가 써 있을 거예요, 아마. 어떠어떤 리듬을 포함해서 몇 개의 리듬이 있습니다라고 있거든요. 또 그런 것도 10개와 20개는 다르죠. 그래서 그 개수가 더 많으면 더 좋은 악기라고 볼수 있고요. 또 하나는 벨로서티라 그래서 그게 숫자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벨로서티 단계를 숫자로 표시를 했는데, 64, 128, 이런 식으로 숫자가 되어 있는데, 벨로서티라는 건 내가 건반을 타건을 해서 그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그러니까 여리게 쳤을 때그 여린 소리, 그 다음에 세게 내고자 해서 세게 연주를 했을 때 세게 나는 소리의 그 단계가 64단계냐, 128단계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제 디지털 피아노가 전자제품, 그리고 디지털이라는 단어 자체가 전자화 시킨 거기 때문에 그것들도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벨로서티 기능은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악기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들을 보실 때, 출력 같은 경우도, 스피커도 10와트냐, 20와트냐, 30와트냐,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숫자로 많이 표현되는 그 여러 가지 항목들을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숫자가 높은 것들이 많이 적혀 있으면 좋은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새는 다 해머 건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해머 건반이라 하면, 일반적인 어쿠스틱 피아노의 연주 타건하는 그 해머를 갖다가 이제 여기서 기계 이제 건반 밑에 이제 장착을 해서 그 해머로 연주하는 듯한 느낌이 들게끔 이렇게 다 장치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웬만하면 피아노가 다 해머 건반으로 되어 있고요. GM 음색도 그게 협약에 의해서 다 공통적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GM 128가지의 음색도 대부분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것들을 여러분이 판단하실 때 기능들이 많이 있을수록 좋은 악기가 되는 거고요. 같은 가격에서 비교를 했을 때 A 모델과 B 모델에서 숫자로 표현된 것들이 조금씩 가짓수가 더 많은 것들이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능들에 의해서 가격대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만 원대, 70만 원대, 100만 원대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런 기능들이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기능이 몇 가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아노 자체의 어떤 수준으로만 또 가격이 형성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타건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거기 이제 그쪽 라인은 또 그쪽 라인대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또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대부분 100만 원을 기준으로 위아래 선을 많이 구입을 하시는데요.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기능들이 뭐 빠져있는 기능은 없어요. 여기는 뭐이 기능이 있는데 이 악기는 이 기능이 없다. 이런 경우는 드물고요. 같은 기능이 들어있는데 그 기능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리고 좋은 모델을 고르신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디지털 피아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